청주산업단지 외곽을 도는 제2순환로는 좁고 굴곡이 많아 운전자들에게 마해 구간으로 통합니다. 드디어 대체할 새 도로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경찰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버스와 충돌합니다. 엄청난 충격에 가로등까지 뽑히고 경차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주에서 마해 구간으로 불리는 제2순환로 청주산업단지 구간. 도로가 좁고 굴곡이 많은 데다 공장 진출입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량까지 늘어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이 좁고 꼬불꼬불한 데다가 들어간 길, 나오는 길이 어려워요. 10년 넘게 논의만 계속됐던 대체 도로가 드디어 착공했습니다. 서청주교에서 청주 테크노폴리스를 거쳐 송절교차로로 연결되는 새 도로는 6차로로 확장되고 선형을 곱게 만들고 접속도로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테크노폴리스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보를. 기존 도로는 폐쇄해 테크노폴리스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2순환로는 테크노폴리스 준공 시기에 맞춰 2017년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